안녕하세요. 이제 엠카운트다운 마지막 방송. 사실 엠카운트다운은 처음 노예활동 처음 나오는 건데 마지막 방송인데 600회 특집이라서 또 저희가 특별 스테이지가 있습니다. 스페셜 스테이지가 있습니다. 바로 엑소 선배님의 Call Me Baby입니다. 정말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던 엑소 선배님의 Call Me Baby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, 네. 지금 시간이 1시 반 정도 됐는데 추운데 팬분들이 우리 더비분들이 밖에서 기다리신대요. 너무너무 걱정되는데 저희가 무대를 뜨겁게 해서 우리 더비분들이 녹여드릴 테니까요. 파이팅! 안녕! 내 무릎. 방금 전에 카메라 리허설을 끝냈는데 끝내고 바지를 보니까 벌어져 있더라고요. 항해를 열심히 제 옷을 닦아주고 있습니다. 제 다리까지 닦일 것 같아요 지금. 옆구리 꼬집는데. 뭐아 여기 뭐 무더가 풀어주려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잘 안 해주는데 항해가 엄청 더러운데 진짜 깔끔해진 거예요 좀. 뿅뿅. 추석이나 설날 때 떡을 보내주신데 이번에는 송편입니다. 새해는 송편이죠. 살짝 얼어있어. 아이고 다 때리네. 저는 셀카를 찍겠습니다. 송편하고. 아! 부모께서 주신 송편인데 너무 맛있네요. 아. 몸이 상상조가 날 뻔했지만 아직 더비를 안 만났기 때문에 억지로 잡고 있습니다. 자, 어제 오늘 코미베이비 무대를 보니까 이제 하루 성인 됐다고 또 느낌이 다른 거 알아요? 다른 거 알아요? 와, 여기가 저녁엔 아직 애기예요. 이제 좀 더 다 멋있어진 것 같더라고요. 아니, 안 보셨다면 꼭 지금 보시고. 네. 저희 이제 팬콘 얼마 남지 않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. 더비 사랑해. 그리고 저희가 뭘 했죠? 저희가 오늘 감사하게도 엠카 스페셜 600회 스페셜 무대에 저희가 또 커버 무대를 하게 해놨잖아요. 바로 엑소 선배님의 Call Me Baby. 또 지캠도 나왔어요. 아 맞아요. 본방송은 방금 끝났는데 못 보신 분들은 직캠으로 처음에 성인식 무대를 한번 해볼까요? 그건 저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.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보이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 더보이즈 선우 20살이었습니다. 더보이즈 영훈 23살이었습니다. 더보이즈 큰 22살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 순서가 바뀌었어. 안녕. 바이. 안녕.
빵을 먹고 싶어서. 아! 밥 맛이 나요. 밥. 이거 끝이 났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여러분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도비. 많이 한 것 같아요. 말에 시상식 있고 축제 같은 게 있어. 다음에 어떤 곡일지 솔직히 너무 기대가 돼. 맞아. 뭐 어떤 컨셉으로 나올까. 봄 키우고 있나 봐요. 네. 진심? 몇 개째예요? 지금 소리만 소문째요. 아 진짜 그 생각했는데 진짜 갑분자네요. 김치 같네요. 나영 언니랑 가자. 어우 잘생긴다. 옛날에 꽃미남은 집일 때 앞자리에 샜던 거 표정 한 번만 해줘. 뭐죠? 아 딱 아니야 그거 아니었어. 아 걔가 시켜줬고? 응. 뭐 했죠? 이거였다. 그때 엄청 귀여웠는데 지금 벌써 20살이라니 지금 귀엽거든요. 지금 바람을 즐기고 있어요. 제 몸에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몸이 뜨겁습니다. 네. 저는 그 열기를 피해 가겠습니다. 강아지, 귀여운 강아지 씻기는 거 보고 있어요. 너무 귀여워. 애기네. 허스키. 귀여워. 우리 가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또 먹으리는 거예요. 이번엔 켈리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이 켈리? 감상을 해보세요. 잠깐만. 형 때문에 선우의 리듬이 끊겼어요. 이거 버렸잖아. 책임져. 이건가? 독일 가봤었어요. 가봤어요? 아, 왜 다 가봤어? 근데 짧게 가서 아쉽지. 내 베스트 프렌드가 지금 독일에 있어. 와 진짜 독일 누구? 지금 유럽 여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독일에 있어. 너무 좋겠다. 나 독일 가보고. 나는 그냥 뭔가 아메리카노 가보고. 우리 나중에 아메리카노? 저를 떠납시다.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. 보세요 이거 뒤에 카페. 영화로도 나왔다는데 책 보고 보려고요. 길죠? 하는 날이 힘듦이 문제. 이렇게 해서 네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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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저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요. 이유는 뭐죠? 네, 눈으로 다 말했고. 이 사람 안도 있어. 있냐고요? 이번에 잡아주더라고요.
거야 진짜. 나 2019년 중에서 제일 속은 거야. 이렇게 크게 못하고. 여기가요 마지막 방송 대기실입니다. 아무래도 활동 중에 여러 시상식을 쓴 건데 시상식에서도 노웨어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많은 선배분들 앞에서 노웨어를 저희 곡을 이렇게 들려드렸다는 게 정말 영광입니다. 눈 감고 할 사이에 음악 방송 막방에 찾았어요 노웨어가. 해줘 다른 건 필요 없어 All I want is you. You 때 이제 you, you 이렇게 하트를 하려고 막방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민주 형이 마지막에 소원을 했는데 힌트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귀여웠어요. 단으로 바꿨어. 원래 아까 치는 건데 잘 찾아보세요. 파이널 런처 때 이렇게 하고 하트를 보고 고주 바이스 이센 와 막 티가 나 엄청 크게 나지 않고 사소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제스처들을 준비했는데 그거는 방송으로 확인해 보시죠. 라면 먹다가 챙리가 옆에 있었는데 튀겨가지고 지금 지우고 있습니다. 신나게 먹다가 신나게 튀겼는데 얘는 뭐해? 너 같이 해볼래? 누가 게임하는데 재밌어 보여서 나도 뺏어서 해야겠다. 이게 뭐야? 네. 지금 그 틱톡 하트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. 원래 이거였어요. 와, 진짜. 이거였는데 그 앞에서 따라하더라고요. 따라해가지고 쿨하게 양보하고 양보하고 새로운 거를 생각했어요. 저희는 이런 거죠. 와, 진짜. 초록색을 좋아하니까 선생님께서 이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색 고르세요 했을 때 뭘 고르지 하다가 제가 그 초록색 골랐어요. 그때부터 그냥 약간 습관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색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초록색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말해요. 제이콥이 이렇게 머리색은 진해요. 모르셨죠? 색깔 진짜 예쁘게 나온 게 있을까? 한 것 중에서 색깔이 제일 많아요. 그렇죠. 사실 그만큼 팔색조의 매력을 보여주라고 어떤 색을 넣어도 전부 다 잘 어울리는 제이콥이죠. 이렇게 주영과 영훈의 미용실은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괜찮은데요? 진짜? 그래서 여기랑 여기 나이 안 맞죠? 케빈도 해줬었고 큐도 해봤어. 큐는 색깔 골라줬어. 현재도 해봤고 이제 둘이서도 해봤는데 케빈한테 갈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먹방 끝! 예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먹방 끝. 노예 먹방 끝. 노예 먹방 수고했어요. 감사합니다. 먹방. <목방. 목방> 노예 먹방 안녕. 우리 둘이 맨날 내기 많이 하잖아요. 지금 아이스크림 사오고 좀 늦었고. 아니야. 가면 진 사람이 패딩까지 그냥 다 입고 그 상태로 업어줘가지고 저기 차 탈 때까지 저기 출구까지 가겠어. 가요? 아, 안 빼죠? 안 빼지. 하나 빼기 하자. 하나 빼기? 가위가위보 하나 빼기. 땡큐. 가위가위보 하나 빼기. 가위가위보 하나 빼기. 감사합니다. 조작이에요 여러분. 조작.
제가 패딩에 증기 좀 많거든요. 자. 야. 우! 기리 기리야. 오, 야, 니 왜 이렇게 무거워? 그치, 나 지금 모든 거 다 장착했어. 기리 기리야. 끝까지 가볼까?